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12년 4월 30일 월요일 저녁, 서울 신촌역 근방 창천동 바람산 어린이공원 인근에서 지나가던 환경미화원 한 분이 피를 흘리고 있는 젊은 남성을 발견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죠. 20대로 보이는 남성의 시신인데 한쪽 풀숲에 유기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한테 아주 심하게 맞은 듯 온몸이 상처와 피로 뒤덮여 있었죠. 심지어 장기 일부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한눈에도 너무 참혹한 상태였죠. 즉각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다행히 이 피해자 친구들의 실종 신고가 들어온 덕분에 신속하게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망한 그는 20세의 남성 김 씨. 사건 당일에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었는데 저녁 7시쯤 약속이 있다면서 혼자 신촌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때 김 씨가 만나기로 한 사람 또한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18살의 윤군, 16살의 이군, 15살의 홍양이었죠. 이게 다 10대들인데요. 뭐 아는 동생들이었을까요? 저녁 8시 13분입니다. 김 씨가 이들 무리와 함께 공원 계단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CCTV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게 김 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신이 아주 잔인하게 훼손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걸로 봐서 원한에 의한 살인을 짐작해 하는데요. 그럼 정황상 김 씨와 마지막에 있었던 그 윤군, 이군, 홍양, 이 사람들이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아니, 근데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김 씨가 이렇게 나이도 어린 아이들에게 무슨 원한을 샀기에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거죠? 우선 이 사건 참 특이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려면 숨겨진 인물 박 씨에 대해 알아야 하겠죠. 박 씨. 그녀는 김 씨의 동갑내기 여자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이 2011년 3월 게임 사이트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2012년 초부터 교제를 시작했죠. 그게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요. 박 씨한테 좀 특이점이 있었는데, 그녀가 특정 인터넷 카페 활동에 굉장히 몰입했다는 겁니다. 그 카페의 이름은 사령 카페. 사령 카페라는 건, 그러니까 자신이 가상의 인물로 뭔가 캐릭터화해서 상상하는 그런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카페 내에서 다들 자기가 만든 어떤 캐릭터가 되어서 대화를 나누게 되죠. 쉽게 말해서 부캐 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사령이라는 단어, 이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카페는 단순히 부캐 놀이 이거 외에도 오컬트 문화에 심취한 사람들이 다수 있었다고 해요. 따라서 이들의 부캐 역시 뭔가 영혼과 관련된 마녀, 주술사 등이 대부분이었죠. 김 씨는 이런 여자친구의 취미 활동, 카페 활동을 뭐 존중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역시도 이 사령 카페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기 시작해요. 아니, 근데 아무리 맞춰주려고 해도 여자친구 박 씨가 점점 이 카페 활동에 과하게 심취했고요. 김 씨가 슬슬 거부감을 가지게 되죠. 박 씨, 그녀는 이 카페에서 악령계에서 인증을 받은 진짜 마녀라는 설정의 부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카페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 씨가 평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실제로 치유 마법이나 영혼 소환 의식을 할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을 가진 마녀야 라고 주장하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이건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러던 중박 씨는 자신에게 과외를 받던 고등학생 이군,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 홍양을 이 카페 활동에 끌어들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이들은 카페에서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유명 회원이 됩니다. 아주 활동에 열심히 했다고 해요. 어쩌면 이 사령 카페라는 곳이 좀 독특하고 매니아적인 취미를 공유하다 보니까 이들 간의 관계는 더 끈끈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김 씨가 단순히 여자친구가 뭐 카페 활동 아니면 이 마녀 역할에 너무 심취하는 것 때문에 못마땅해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박씨 성격이 어느덧 굉장히 공격적이고 독단적으로 변해갔기 때문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 좀 살펴보니까 이 박 씨가 사령 카페에서 자기를 좀 지지하는 회원들이 많이 생기면서 으쓱해졌겠죠? 그러면서 좀 독선적인 면을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이 활동을 하던 중에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뭔가 자신만의 세력을 막 채팅창에 다 모아서 소위 사이버 불링을 하기도 했고요. 거친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이렇다 보니까 남자친구 김 씨가 박 씨에게 조심스럽게 탈퇴를 권유하게 되죠. 그때 박 씨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아주 크게 분노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툼이 계속됐죠. 결국 두 사람은 이별에 이르게 됩니다. 박 씨의 지인들에 따르면 그녀가 원래 남이 간섭하는 걸 유난히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였습니다. 박 씨가 주변 사람들한테 김 씨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 주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카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이군, 그리고 여자친구 홍양도 포함이죠. 이들이 이제 나이가 어린데 하도 험담을 듣다 보니까 아예 김 씨라는 놈이 아주 천하의 나쁜 놈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또 그걸 어떻게 김 씨가 알게 됐고요. 이군한테 너 왜 그랬냐 하면서 문자를 보냈고 그렇게 김 씨와 이군의 사이마저 싸움으로 틀어지게 되죠. 바로 이때 박 씨와 이군 홍양이 똘똘 뭉쳐요. 그리고 김 씨를 위험인물, 우리의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2012년 4월 24일 박 씨가 블로그에 글 하나를 올리게 되는데 이게 불씨를 지피게 됩니다. 내용은 단순했어요.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자, 여기서 말하는 너라는 건 김 씨를 뜻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 댓글 하나가 남아 있어요. 확인 완료. 이군의 댓글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자신의 SNS에 아주 묘한 글을 남겼는데 김 씨를 죽여버려야겠어. 이 일을 처리해줄 사람이 있다. 사건 당일인 4월 30일입니다. 피해자 김 씨가 먼저 그 옛 여친 박 씨 그리고 또 이군 홍양에게 만남을 요청하게 돼요. 그간 자신의 과격한 언행을 좀 사과도 하고 싶고 또 이 불편한 관계를 풀어보자 라는 의도였죠. 약속은 빠르게 성사되었는데요. 자, 이때 이군이 서둘러 누군가에게 연락합니다. 살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요. 그 연락한 인물이 누구냐? 왜 SNS에 이 일을 처리해줄 사람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칭했던 사람. 바로 새로운 인물 윤군입니다. 예, 윤군이 얘가 뭐냐? 홍양이, 그러니까 여자친구 홍양이 게임을 통해서 만난 지인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만난 거죠. 정작 이 윤군은요, 이 사건의 주요 인물인 박 씨, 그리고 박 씨와 김 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윤군이 왜 살인 계획에 동참까지 했는지는 사실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군과 윤군의 계획은 이거예요. 윤군이 좀 덩치가 컸거든요. 그래서 먼저 가서 김 씨를 제압하고 잡고 있으면 이군이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군이 범행에 사용할 흉기까지 부탁합니다. 윤군이 그걸 구해다 주는데 단검 한 자루하고 또 발리송이라고 부르는 맥가이버 칼과 비슷한 흉기 하나였다고 해요. 와, 진심이죠 이들. 사건 발생 1시간 전입니다. 두 사람은 살인 계획을 품고 약속 장소로 향하게 되는데 저녁 7시 김 씨는 친구와 헤어진 후에 약속이 있다면서 신촌으로 향했죠. 그런데 이때 이동을 하면서도 친구들과 계속 채팅을 했어요. 단체 채팅방에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박 씨와 사령카페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7시 반 신촌 먹자골목 인근에서 김 씨, 이군, 그 다음에 윤군, 여자친구 홍양 이 네 명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 바람산에 있는 어린이 공원으로 향하는데 자, 이걸 더 정확히 말하자면 윤군, 이군, 홍양 이 세 명이서 김 씨를 공원으로 유인한 겁니다. 이 공원이 신촌역 인근이잖아요. 그럼 거기가 굉장히 번화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원은 굉장히 으슥하고 또 오가는 사람이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서 잠깐 이 약속 장소에는 박 씨는 등장하지 않았죠. 저녁 8시 13분입니다. 이때 김 씨가 그 친구들과 있는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하나 남기게 돼요.
골목길로 들어선다. 왠지 수상해. 그리고 나서 아무런 톡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밤 10시가 넘어서 친구들이 사령카페 애들 만나고 깜깜무소식이다 라면서 뭔가 이제 걱정하는 대화를 남기고 있죠. 뭔가 수상하다는 김씨의 메시지. 그건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윤군, 이군, 김씨는 계단을 올라 공원의 위쪽으로 향했어요. 이때 홍양은 계단 아래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죠. 그렇게 남자 셋이 딱 남았을 때 김씨와 이군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됩니다. 뭐 둘 사이가 원래 좋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분위기는 살해할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막 부추겼던 거예요. 시비를 걸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는데 마침 김씨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던 순간 이때다 싶었던 윤군이 김씨 등 뒤에서 목을 조르면서 공격합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던 김씨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리고 이걸 보던 이군이 아 이때다 싶어서 망설임 없이 바로 김씨를 찔러요. 무려 10번이나요. 이때 김씨가 미안하다 살려달라 라고 애원했지만 두 사람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칼로 찌르고 나서 이 윤군과 이군이 공원 주변에서 주운 쇠파이프를 가지고 와서 또다시 그를 공격하죠. 그러면서 김씨가 결국 숨이 끊어졌던 겁니다. 김씨가 이렇게 사망하고 나서 윤군과 이군은 즉각 이걸 은폐해야겠다라고 시도하게 되는데 저기 있는 수풀에 숨기면 뭐 들키지 않겠지? 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실제로 수풀이 그렇게 많이 우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이 현장에서 시신이 피가 많이 흘려진 상태죠. 이게 사실 누가 봐도 증거인멸이라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찌나 다급했는지 이 두 사람이 그냥 시신을 그 얕은 수풀에 던지고 가버려요. 눈에 띄었죠. 누가 봐도.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뭐 환경미화원이 와서 청소를 하는 김에 치워주지 않을까? 그럼 경찰한테 들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데요. 아 이건 뭐 약간 지능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좀 황당무계한 개념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들이 이제 신촌에서 만나서 어린이 공원까지 올 때 이렇게 김씨를 유인했잖아요. 근데 CCTV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젓이 얼굴이 다 찍혀 있고요. 아니 여러분 사실 심지어 이 범행을 본 목격자들도 수두룩해요. 살인이랍시고 뭐 모의를 둘이 했는데 모든 게 좀 어설펐던 거죠. 아니 어쩌면 만들지 못했던 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군, 홍양, 윤군까지 모두 약간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심각한 인터넷 의존증을 보이는 사람이었다고 분석됩니다. 여기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덧붙여보자면 이군, 그는 먼저 그 극단적인 시도를 세 번이나 한 힘든 과거가 있어요. 마침 그때 만난 게 박 씨와 사령카페였죠. 이군은 이 사령카페의 활동을 뭔가 현실의 도피처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성적으로 참여하게 돼요. 또 여자친구였던 홍양 역시 마찬가지로 남자친구와 함께 사령카페에 푹 빠져 있었죠. 여러분 친구들이 약간 코스프레를 했던 그 사진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 윤군의 경우에는 사령카페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박 씨도 모르고. 근데 평소에 인터넷에다가 뭐라고 올렸냐면 나는 곤란한 일도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뭔가 상상의 잡법 같은 글을 자주 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군이 그를 접촉을 해서 살인을 우리 같이 해달라 라는 요청에 그냥 쉽게 예 좋아 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봤을 때 이 세 사람 모두 약간 현실 감각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었나 라는 평가를 받게 되죠. 자 여러분 여기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박씨. 박씨의 존재는 이군과 홍양에게 절대적이었어요. 사령카페라는 게 이 이제 10대 청소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박씨는 영향력이 또 큰 사람이었고요. 자연스럽게 이 두 사람은 박씨를 추종하는 세력이 되었고요. 박씨한테 현혹됩니다. 거친 언행을 내뱉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말에 동조했고
또 박 씨가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들도 같이 싫어해요. 그 타겟이 된 게 김 씨였던 거고요. 그들한테 김 씨는 우리 카페에서 박 씨를 탈퇴시키려고 하는 악마로 인지가 되었고요. 박 씨가 아, 네 이제 죽여버리고 싶어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추종자들의 증오심을 가중시키게 되죠. 이 블로그에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글을 남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군이 댓글을 남겼고 이군이 뭔가 막 움직이려고 한 것을 박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리진 않았죠. 어쩌면 그녀가 원하던 결과가 그거였을 테니까요.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조사를 해보니까 박 씨가 윤군, 이군, 홍양 얘네가 함께 있었다는 게 결국 확인됩니다. 그리고 애들이 챙겨온 흉기를 다 봤어요. 하지만 박 씨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죠. 그래놓고 사건 현장에는 셋만 보내고 자기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자리를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현장에는 아주 허술하게 은폐한 시신과 함께 CCTV 기록, 유류품까지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가 참 많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인 윤군과 이군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체포되죠. 심지어 이때 이군은요, 그 살인을 저지른 직후에 여자친구 홍양과 함께 찜질방 데이트를 하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이걸 봤을 때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듯해요. 아, 그렇게 몇 주가 지났고 이 사건의 내막이 알려지면서 뒤에서 모든 걸 조종했던 박 씨 그리고 망을 봤던 홍양 역시 살인 방조 혐의로 체포됩니다. 재판에선 박 씨가 아니 내가 좀 홧김에 한 말이 이렇게 진짜 살인을 불러올 줄은 몰랐다라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재판이 이제 일어났고 그녀는 직접 살인의 가해자는 아니다 라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이 돼요. 최종 판결에서 범인 윤군과 이군에게는 각각 징역 20년 그리고 홍양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되면서 이 정말 유례없는 사건이 막을 내리게 되죠. 참 제가 금요사건 파일 참 다양한 사건들을 다뤘지만 오늘은 정말 정말 처음 접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가해자 박씨 그녀는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해자들의 행동을 조종했다는 걸 분명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을 부추겨서 김씨를 살해하게 만든 거죠. 그녀는 정말 살아있는 마녀가 아니었을까요? 7년형을 선고받았으니까 지금쯤은 자유의 몸이 되어 있을 텐데요. 지금도 어디선가 마녀로 살고 있을지 모르는 그녀에게 김씨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이 평생 따라다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